우선 교통위원회 소속 송중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20%였던 구조 안전성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주거 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건축 마감 상태와 설비 노후 상태는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저하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 목표는 희석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살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 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 조정한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주차 문제가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를 저해하고 나아가 소방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토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차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민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중앙 수도관이 노후되어 수도물을 틀면 한동안 저렇게 붉은 물이 나옵니다. 저 물로 마시기는커녕 설거지도 빨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정수 필터를 설치해도 한 달 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교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번은 수압이 너무 낮고 녹물이 심해서 중앙 배관을 교체했더니 개별 세대로 가는 가지 배관들이 터진 일도 있습니다. 중앙 배관의 수압이 정상화되자 낮은 개별 세대 배관이 정상 수압을 견디지 못해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수관의 노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낡은 배수관으로 인해 잘 빠지지도 않고 곳곳에서 터지거나 갈라져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벽과 옥상의 틈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도 일상입니다. 주민 4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비가 새서 집에 도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조적인 농담이 그저 씁쓸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한 2년 만에 시장 질문에서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자주 뵙는데요.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 25일 때 시장님에게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을 유감스럽게도 다시 이 자리에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 내용은 정말 우리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게 자꾸 움직이네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남 일이 아닌 서울시 전체의 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현행법에서는 91년 이후에 준공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8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하고 있죠. 네. 네. 76년에 준공된 현대아파트는 금년에 43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을 20년 두 번 지나고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오늘
지구단위 계획을 발표하고 학정고시하고 추진위에서 진행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진행하더라도 10년 안에 10년은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진행돼도 53년 된다는 걸 공감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는 이제 구조 안정 면에서도 또 주거 환경 가중치 면에서도 노후 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 문제에 있어서도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이미 아까 보여주신 그런 상황이나 경과 연수로 보면 아무튼 예, 저는 그렇게 주민들의 이 뭐 요구가 저는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40분 분량으로 시정 질문 준비를 해왔지만 제 질문 꼭지는 두 가지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문제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KTX 노선 배제 문제. 제가 특별한 걸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안을 들고 와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한테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고 또 이 시정대 발언대에 서시기 전까지도 충분히 관계 공무원하고 검토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시정 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이유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 현황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는 그 한강 개발 계획의 하나로 압구정 일대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가 요구하는 그 일정 규모의 땅 25.5%를 기부 체납하면 최저 40층에서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한강 수변에 문화공원 및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하는 등 압구정 전략 정비 구역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제 시정 질문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제도 정비 계획 기본 계획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그 다음 날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본 의원이 발표 언론에 발표되기 전날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있는 동안도 이 문제를 쉬쉬하고 본 의원과 지역 주민께 말해주지 않았던 점 지금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주민을 어떻게 알고 주민을 깜깜이로 속여서 행정을 하려고 하는 서울시 행정을 저는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확인하고 아직까지도 압구정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 확정고시조차 되지 않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포한 서울시 형태가 참 놀랍기도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 11월 지구단위 계획안 주민설명회 이후에 2017년 5월에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처음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2일에 11월 22일 열린 제15차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2017년 18차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이후에 오늘까지 총 몇 번의 회의가 개최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잘 모르실 겁니다. 2017년에 두 번 개최되었고 2018년 한 해에는 19차례에 걸쳐서 도시건축위원회가 개최됐는데 8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43년이 지난 압구정 현대아파트 본 의원이 2016년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 질의한 내용을 단 한 번도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동반해서 또는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여러 채널로 시민 시장님을 면담하고 부시장님, 국장 면담을 요청해서 시장님 면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부시장, 국장님 면담을 여러 번 통해서 다 재건축 단지처럼 지금도 시의회 입구에 재건축 관련해서 집회하고 깽가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깽가리 칠 줄 모르고 데모할 줄 몰라서 점잖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서울시 행정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순리대로 정부 기조에 맞춰 사는 부동산 정책 기다림의 필요가 있다.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 억제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그 속에서 서울시도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한 번도 상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은 무엇 때문에 상정이 안 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깜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계 공무원, 실제 해당 과장, 국장님도 말을 아끼고 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이런 철저하게 이렇게 규제받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한 말씀. 예, 뭐 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우선 뭐 여기가 워낙 또 중요한 곳이고 또 굉장히 뭐 거의 신도시 하나에 버금가는 이런 굉장히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7년 11월 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에 아마 이 강남구와의 협의체도 구성했고 또 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그동안 쭉 협의를 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주민 대표 면담도 20회 이상 했다 그러고 또 강남구와도 한 5회 정도의 공식 협의체 회의도 했고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 같이 어차피 이게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니까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2016년 시정 질의할 때도 정비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에 그때도 4년을 넘게 기다렸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또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집에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시민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기조나 국토부 정책에 맞춰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전개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정부의 이런 발표나 시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우리가 그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송중기 의원님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참 대답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우시네요. 아니 제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아셔야 될 것이 정말로 저희 지역 주민들도 타 지역처럼 제가 뭐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 이렇게 서울시 행정을 가능한 협조할 부분에 협조하고 또 요청할 부분에 요청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서로 그런 신뢰 속에서 민관 관계에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언지조차 주지 않으니 시장님 오늘 이 시정 질문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뭐 50정을 올려달라 뭐 어떻게 이런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왜 35층을 규제하느냐 왜 공원을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느냐 시장에서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지구단위 계획안을 확정 고시해달라는 이게 하나인데 이 시민들 앞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걸 시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잘 아시잖아요. 아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많은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제 또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들의 이 어쨌든 노후화의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가능하면 이걸 뭐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주민들의 고통을 야기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름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게 큰 그런 단지여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서로 충분히 저는 소통하고 협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4년 4월 1일 날 서울시가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국제업무, 마이스,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 업무 집적지이고 강남에 국제 기능을 불어넣어 글로벌 비즈니스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 회의 개최 건수 세계 5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시명 마이스 복합을 복합 단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대에 국가 계획 등으로 KTX, GTX, 광역 급행 철도 등 광역 급행 철도와 광역 철도와 경전철 유례 신사선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2년 뒤에 2016년 5월에는 서울시는 다시 한국판 라데팡스 국제별로 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원사역까지 지하 6층 연면적 약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에 통합철도 역사,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 상업, 공공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 철도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KTX 동북부 연장, GTX-A와 C, 광역급행철도, 위례 신사선 등을 경유하는 6개 노선 역사가 통합 건설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영동대로 그 환승센터에 이제 KTX 배제를 앞두고 이후에 우리 강남 주민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놀란 것이 2017년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코 페루의 라이트워크라는 주제를 라이트워크를 선정하고 2018년에는 정림 컨소시엄의 기본 설계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라이트워크 그 용역 비용이 180억 원이고 해당 용역은 2027년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완료가 돼 있겠죠. 그런데 완료 용역 시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지난 2월 1일 국토부가 돌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서 GTX 노선을 우선 배제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공문 받으신 적 있죠? 네. 혹시 그 공문을 기다렸습니까? 시장님? 뭐 이게 공문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국토부와 서울시는 늘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에,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었죠. 아니, 제가 왜 기다렸냐고 물어보냐면요.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저 공문 좀 비춰주시겠어요? 공문 내용을 보니까, 아, 서울시가 저런 공문을 받으면, 박원순 시장님, 지난번 SRT 개발할 때, 수서역 시장님, SRT 인허가 그 국토부가 개발할 때, 인허가 권자가 서울시죠. 네. 허가 권자가. 그럴 때, 그, KTX 급행철도를 삼성역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네. 그때 국토부와 협의할 때 삼성역에서, 아,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예,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광매 공무원들과 협의도 하고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용역 18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온 시점 하루아침에 이런 공문 하나 딸랑 보내서 배제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뭐 국토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뭐 전혀 무슨 물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는 처리하지만 사전에 이런저런 뭐 이 논의를 하게 마련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KTX하고 저게 GTX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가 저런 결정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네. 시간이 1분 오늘 네. 시장님 시간 너무 쓰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동대로 지하복합화 6층은 BC 분석 말씀하셨는데 GTX-C와 의정부 연결하는 BC 분석을 말씀해 BC 분석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그 의정부까지의 BC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개통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편익 계산을 해야 된다. 그걸 넣어서 계산하면 그건 훨씬 더 BC 분석을 이렇게 그 현재의 BC 분석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4층을 줄여가지고 뚜껑을 덮으면 나중에 다시 할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면 약 3조 원이 더 든답니다. 지금 2천억 정도가 절약된다는데 시장님 2천억 절약해서 어디 쓰실 때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부산 사례도 있지만 당장 연결을 안 하더라도 연결하고 저도 꺼졌어요.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이 이제 이게 고속철도라서 사실 국토부의 전적인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제가 사실은 설계에 반영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이해서라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이 그 뭐라고 합니까 저 비용이 들어가도록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설계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해놨고, 요게 말씀. 제 생각하고 같은 거죠. 예, 그럼요. 저는, 서울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차피 이건 전적으로 국토부의 권한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약간 줄어들긴 해요. 그렇지만 뭐 여전히 엄청난 프로젝트라서 요거는 뭐 크게 지연되지 않게. 저희들이 잘 추진해서 아까 마이스 분야에 우리가 세계 압도적 1위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초과해서 정말